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금융자산입니다. 교재는 50페이지입니다. 예, 금융자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자산 본론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손 안 가져가고 오늘 이제 본론인데 자산에 보면 현금, 현, 예, 주, 외, 사, 건, 아, 현금, 예금, 주식, 예산, 상품, 건물, 기타, 조정.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융자산을 하는 것 여기 가지를 말한다. 현금, 예금, 주식, 예산까지가 금융자산입니다. 요런 비금융적인 금융자산. 그죠? 이거는 제가 뭐 참 많이 말씀드릴 때만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여기 지하로 현금하고 예금이 시작합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50페이지 1번 다음 자료에서 결산 시에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현금 및 현금자산 금액 얼마인가 묻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기업 통화는 현금 맞죠? 우편의 엽서는 아니죠. 제외. 8인 발행 수표 현금 맞습니다. 당좌 예금도 현금 맞죠. 설자 수표는 우리가 엄청히 한다고 그랬죠. 제외. 채권 요 3개월 만기니까 현금 맞죠. 그리고 다 더한 거 얼마가 되죠? 10만원. 이게 답이다. 아시죠? 10만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 오른쪽 한번 보세요. 키 보시면 그럼 이제 1번에 보시면 현금 및 현금자산이다. 그죠? 자, 여기서 첫째 현금이 나왔습니다. 그죠? 현금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이제 현금 및 현금 들어가는 거. 뭐, 우리가 이건 뭐,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니까 잘 아시죠? 뭐, 이거는 뭐, 여러분 조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통화대용 정권의 종류,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예행자 수표, 모두 수표를 끝났죠. 그리고 우편한 정서, 전신한 송금한, 만기된업,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 그리고 일람 출금금, 배당금 영수증, 그리고 국고송금 통지서, 대체제와 환급통지서. 뭐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그죠? 일단은 이런 걸 우리가 편의상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걸 아시면 되겠죠. 두 번째, 현금성 자산. 우리 현금 자산이라는 거는 3개월 내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그죠? 채권, 그리고 상환 우선주, 환매채, 단기예금 등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그죠? 현금의 현금자산, 요 현금에서 예금 중에서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한다. 아시죠? 그 외에 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기타 뭐 등등 예금 중에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금이죠, 그죠? 예금 말하자면은 단기성 예금을 해서 유동자산 처리하지만은 1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는 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아시죠?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럼 뒷장에 한번 보세요. 현금 예금 관련 계정이 나옵니다. 그죠? 현금 과부족. 이게 되죠? 그죠? 현금 과부족. 잔부하고 실제 자액이 차이가 생겼을 때. 그리고 소위 현금은 전도금을 말한다고 그랬죠? 정액 자금 전도금 있고. 당좌 예금. 우리 뭐 당좌 예금은 수표로 사용한다. 그리고 당좌 차원. 이거는 당좌 예금 자료가 초과의 수표를 발행했을 때 그 초과금이죠? 우리가 실제 단기 차익금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공제하는 바람이다. 그죠? 부채 계정이죠. 그럼 요런 이제 단 현금 관련 계정이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예금에 잡서. 예금에서는 바로, 뭐가 있죠? 은행 계정 조정입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 예. 2번 포인트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해 왔으니까 일단 예, 포인트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당좌의 그럼 잔액은 25만 원이다. 은행의 잔액은 21만 원. 그 불이익을 당받다 조정의 예금 잔액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은 25만 원입니다. 은행의 잔액 증명서 잔액은 21만 원이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아래 박스를 보세요. 기업 기발행 수표 3만 원이 있는데. 아직 은행에서는 지급이 안 됐다. 은행 지급 안 됐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은행에서 마이너스죠. 3만 원. 두 번째, 거래처 외상 매출 대금 2만 원이 은행에 입금되었으나 은행으로부터 통지가 없었다. 그죠? 우리 회사는 누락되어 있죠. 그럼 은행에는 입금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뭐 해야 되죠? 입금. 누락해야 되겠습니다. 2만 원. 다음 기업 4월 30일에 수표 5만 원 예금하였는데 은행에서는 그 다음 날짜 예금됐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4월 30일 현재죠. 그 은행에는 입금이 안 되어있었다, 그렇죠? 우리는 입금했죠. 은행에 보라삼아 되겠습니다. 5만 원. 네 번째, 당좌 입금한 수표 4만 원이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 은행에서는 인출되었으나 우리 회사는 인출이 누락되었다 그랬는데 은행은 마이너스 했는데 우리 회사는 인출이 안 됐다, 그죠? 마이너스 4만 원. 그럼 더하고 해보세요. 얼마나 옵니까? 23만 원. 여기도 빼고 더하니까 23만 원. 따라서 고등학교는 얼마냐 물어보면 정답 23만 원입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은행계를 두드리죠, 그죠? 그거 보시면은 회사 측에서 우리가 요 회사 측에서 누락된 문제를 하나 두 개입니다, 그죠? 여기 회사 측 누락된 문제 두 개. 플러스는 증가죠. 당좌예금 차변에 2만 원. 요거는 마이너스죠. 대변의 당좌예금 4만 원. 플러스는 증가, 자변이고 마이너스는 감소니까 대변입니다. 그럼 2만 원짜리 요 네 개를 안 읽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2만 원은 뭐죠? 2연이죠. 외상 매출 대금 받았다. 그죠? 그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 2만 원 한마디죠. 그죠? 4만 원짜리 한번 볼까요? 4만 원짜리는 2연입니다. 당좌 입금한 수표 4만이 부도가 발생했다. 수표 부도 났다. 무슨 수표? 그렇죠. 부도 수표 4만을 해야죠. 필요한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직 이 분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감정평가서나 세무서나 회계학 시험에는 간혹 나옵니다. 이 분계가. 근데 우리 시험에는 여기서만 나왔죠. 조정 후 잔액 얼마냐, 또는 뭐 조정 전 잔액 얼마냐, 이런. 네. 이게 은행의 조정평가. 예. 그리고 53쪽에 아래 보시면 키죠, 그죠? 해설. 은행 계정 조정에 대한 회사 측에서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 은행 측에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기발행 미인도 수표다. 이거는 발행을 했는데 인도를 안 했다 이겁니다. 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거는 이제 말하면 쉽게 우리 직원이 과장에서 결제를 받았죠, 그죠? 받고 아직까지 거래처에 건네지 않은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기발행 미인도 수표라 합니다. 그럼 수표를 발행했다는 거는 우리 장부에서 뺐겠죠, 그죠? 그런데 아직 인도를 안 했습니다. 결산일까지 인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우리 장부에다가 플러스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발행 미인도 수표는 회사 측에서 가산할 항목이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장에서는 핵심이 두 가지다, 그죠? 현금과 예금장에서는 바로 현금 예금에서는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그죠? 아셨죠? 그럼 이제 그 뒤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막
많이 왔던 거고 또 막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뒤에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1번 다음 자료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수익 정권인데 이거는 121만 개니까 4개월짜리니까 아니죠. 제외. 예. 자기업 수표는 현금입니다. 그죠? 현금. 다음에 보통 예금도 현금이겠죠. 그리고 정기 예금인데 2년 후에 만기라서 이거 제외됩니다. 당사자 예금은 현금 맞죠, 그죠? 예. 그리고 차용 정수는 제외. 정기 예금 2년 만기니까 제외되고 소액 현금 현금이 될 겁니다. 당좌 개설 보증금은 보통 2년 보증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그 제외. 양도소 예금인데 150이니까 5개월짜리니까 제외되겠죠. 요거 다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따라서 학기 얼마죠? 10,000원 됩니다. 두 번째, 현금 계정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선일자 수표는 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제외되겠죠. 만기된 공서 제기자표는 현금, 정부지급 통지서도 현금, 송금 수표도 현금, 타인 발행 수표도 현금이 됩니다. 3번. 현금 과부족 차변 잔액을 결산일까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장부에서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 잔액을 차변이 있던 것을 정리한다는 건 대변 보내면 되겠죠. 그죠?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고 차변에 물어봐야 되겠죠. 부족부이니까 잡손실 해주면 되겠죠. 4번. 현금 계정 조정표 작성 시, 은행 계정 조정표 작성 시에 회사 잔액의 가산을 한번 물었습니다. 기억 1번, 기발행 미인출 수표라는 거는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출 안 된다,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예입한 수표가 불어났다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기발행 미인도 수표라는 회사에서 플러스. 정답이죠. 주심 수수료, 은행에서 뺐으니까 회사에서 마이너스. 미예입 수표는 은행에다가 플러스 해야 되겠죠.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강변은 결산을 앞두고 거래은행에 예금 잔액을 조회한 결과 12월 30일 잔액은 20만원 해산을 받았고 조정전 회사장부는 21만원이었다면 은행계정 조정표 작성 후에 정확한 당점 잔액은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문제를 보니까 회사가 결산을 앞두고 조회한 결과 은행에 조회보니까 20만원이죠. 우리 회사 잔고는 21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회사의 잔고는 21만원이고 은행 측의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20만원이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죠? 내용을 1번 회사에서 12월 31일에 입금한 3만원이 그 다음에 입금됐다 그랬는데 은행 입금한 데 있죠. 은행에다가 보라스. 두 번째, 회사에서 12월 25일에 발행한 수표 중에서 미인출됐다 그랬습니다. 은행에 인출이 안 돼 있죠. 마이너스. 다음 세 번째,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기업 당좌 차원에 대한 이자, 돈 빌린 이자는 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거래처에서 현금은행에 입금한 돈이 있습니다. 플러스. 다음에 회사 입금 중에서 부도됐다. 마이너스죠. 그리고 은행 주소로 빼야 되죠?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얼마? 18만 5천. 여기도 플러스 하니까 18만 5천. 따라서 조정후 잔액 얼마가 되죠? 18만 5천입니다. 다음 6번. 은행의 당좌예금 잔액과 회사 당좌예금 잔액 장부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으로서 틀린 거 물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입금 통지가 미달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입금, 은행 입금된 통지 미달되다 회사에 어떻게 하죠? 플러스.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소지인이 은행에 찾지 않았다 했으니까 은행에서 마이너스. 은행의 음대금의 추심을 의뢰했다. 이건 우리가 부탁인 거죠. 그죠? 요거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죠? 제외. 예금한 수표가 부도났다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예입한 수표를
회사가 기장누락했다. 우리 회사에다가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금고를 실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현금 및 현금자산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기업, 통화, 그리고 현금, 그죠? 수입인지 아닙니다. 제외 타인 발행도 아니죠. 제외 타인 발행 수표, 어유 현금이죠. 맞죠? 그리고 도토예금도 현금입니다. 25만 원 현금 맞죠? 그리고 선유수표는 의무를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제외 만기에 국민주택 채권인데 10월 30일에 취득했습니다. 만기가 내년 2월 25일입니다. 그럼 3개월 냅니까? 후입니까? 10일, 12일, 1월, 4개월 되네요. 그죠? 제외. 2월 10일 날 만기 환매채인데 11월 20일 날 취득했습니다. 12월, 1월, 2월, 3개월 내가 되죠? 현금 30만 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다 더하면 25만 원, 50만 원 하니까 80만 원 되겠죠? 그죠? 정답 80만 원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8번 문제. A사의 12월 30일 현재 총계좌 원장의 당좌예금 잔액은 650만 원이었다. 정말이고요. 어떤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은 650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조정, 계정 조정표를 작성 위해서 조사한 결과 다 알았다. 아래 묻는 말. 이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전의 은행 측 예금 잔액 얼마인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 전 은행 측 잔액. 그럼 박수. 은행이 A사의 받으람 대금을 추심했습니다. 그죠? 받았다. 은행이 A사의 받으람을 추심했는데 우리 A사에는 통지가 안 됐으니까 A사에 보라세줘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기발행 미지급 수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미 발행했는데 지급이 안 됐다. 은행에서 지급이 안 됐으니까 은행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은행이 수수료를 A사의 당좌예금에서 뺐다 그랬습니다. 그죠? 은행이 수수료를 우리 은행 당좌에서 뺐다 그랬으니까 우리 회사의 통지가 왔죠.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에 A사 A월 은행의 실수로 기장을 지연했다 그랬습니다. 은행의 실수로 기장이 지연됐다는 것은 은행에서 입금이 안 됐다 이 말이겠죠. 그죠? 15만 원. 자, 그럼 이걸 더하고 빼면 얼마가 되죠? 749만 원입니다. 그렇죠? 조정목 잔액도 749만 원 되죠. 그럼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빼고 더하면 됩니다, 그죠? 더하면 얼마죠? 775만 원. 네, 그렇죠? 775만 원. 조정 전 잔액은 775만 원입니다. 자, 이상 이래서 우리가 제 첫 장, 그죠? 1절 현금과 예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현금과 예금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면 종합 문제도 있겠죠, 그죠? 그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겠죠, 그죠? 예, 바로 저 뒤쪽에 나옵니다. 이따 또 해드리겠고. 다음 이제 두 번째, 제 2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1절이고, 여기 육아증권의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2절 육아증권 출신 문제고, 그 다음 이제 3절에 가면은, 이 교재 보시면은, 여기 3절 되어 있죠. 그죠? 바로 매출 채권입니다. 아시죠? 그죠? 구성을.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자산에서 1절, 2절, 3절 해서, 이렇게 금자산 끝냅니다. 여기 1절, 주식 2절, 3절, 그리고 이제 상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아, 다 이런 것들 되겠다. 이 뭐, 이런 걸 필요 없습니다. 그죠? 견해주 예상권, 아, 현금의 담보 주식. 아시겠죠? 예, 59쪽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50부 쪽입니다. 예, 이거야 정권입니다. 그죠? 59조. 예. 예, 이 파트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현금, 예금, 다음 육아증권 파트입니다. 그죠? 요 육아증권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죠.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주식하고 채권 하면 뭐 사채 보시면 되죠. 그죠? 주식과 채권이다. 요 주식은 우리가 지분증권이라 합니다. 지분상품 또는 뭐 지분증권. 요거는 채무증권. 채무. 채무상품, 지분증권, 채무증권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누구라 그래도 주주라고 하죠. 주주는 주식에서부터 뭘 받습니까? 배당금, 그죠? 그런 사채를 가져오는 사람은 사채권자라고 하죠. 채권자, 채권자는 그 돈 빌리는 사람이니까 회사부터 이자를 받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육아증권장에서 공부할 주로 이런 주식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핵심되는 게 바로,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육아증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당하지 마시고, 육아증권을 일단 우리 시작하죠. 그죠? 한번 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이런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어느 시점에 처분한다, 그죠? 팔았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이걸 취득했습니다. 1년 내에 팔 거다. 1년 내에 판다면 뭐랬죠? 단기 손익이, 그죠? 이게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름이 단기순이, 그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왜냐하면 주식으로 시가를 측정하잖아, 그죠? 그 단기순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말이 좋죠, 그죠? 이게 너무 기니까 우리가 다 불러야 할 건데. 단기순이 금융자산, 그죠? 그래서, 아, 단기순이로 한다, 그죠? 금융자산. 자,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냥 복습하면 하겠습니다. 네. 1년 후에 팔 거라면,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기타 보관 손익 금융자산. 기타 보관 손익. 자, 이걸 우리가 중도에 팔지 않으면 망까지 보여야 한다. 그죠? 망까지 보여야 한다면, 예, 요거는 상가 후 원가 금융자산입니다. 네. 만까지 보여드리면 이제 상가 후 원가 금융자산. 아시겠죠? 네. 이때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자산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 자, 이런 말을 하면은 주식은 만기가 없죠. 그래서 요 만기가 없으니까 주식, 즉 지분 상품만 제외됩니다. 지분 증권은 제외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제외.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기 손익 금전을 취득했을 때 그 수수료 있죠, 비용 있죠, 그죠? 이런 취득 시의 비용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비용 처리한다, 아셨죠? 그런데 기타 보가손익 금리가 처리했을 때는 요 취득시의 비용이 있죠. 요거는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거, 이게 차이 있죠. 예,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포함하고. 다음에, 그러면 이런 이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걸 보유한다면은 결산 때 평가해야 되죠. 당기손익 금융자산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 나오겠죠. 그리고 1년 후에 팔 거,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기타 보관 금융자산, 기타 보관 손익 금융자산, 마찬가지
평가 소리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만약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기 손익, 금융자산, 처분 손익. 그죠? 기타 포괄자산도 팔았을 때 이건 뭐죠?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뭐죠? 처분 손익. 이거 계정은 뭐 크게, 그죠? 예, 뭐, 별 그게 아닌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거야. 기타 포괄 손익, 요 평가 손익 계정은 무슨 계정을 처리한다? 자본 계정이라 그런 거. 아시겠죠? 자본. 요거는 두 가지 다 그죠? 비용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이익여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또 우리 시험에 그냥 뭐 비용 수입을 하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거는 단기 손익입니다. 그죠? 자산, 아니죠. 요거는 그냥 자산이죠. 이것도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이고, 요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 단기 손익, 단기 손익인데, 요거는 어쩌나 자본. 요게 두 가지다. 그죠? 이익임금을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요 처분 손익은 단기 손익 또는 이익임금 두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단기 손익 처리가 나왔으니까 요 단기 손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보유와 처분입니다. 그죠? 세 가지. 여기서 취득, 그리고 보유, 그리고 처분입니다. 아시겠죠? 취득, 보유, 처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 그죠? 비용 처리라고 하는 건, 비용 처리는 자산을 포함하는 거, 요거 자본계정이다 하는 거, 자본계정 뭐죠? 상기한다 하는 거 아셔야 되죠, 그죠?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 요 계정은 평가 손익 계정은 단기 손익 처리, 요거는 상기 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년도 초에 취득했습니다. 했고, 1년도 그 말에 시가, 그리고 2년도 말에 또 시가 납니다. 이렇게 시가 있고. 이렇게 주어진다. 이때 취득을 우리가 100원 주고 샀습니다. 시가가 90원 됩니다. 다시 시가가 만약에 130원 됐다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취득했을 때 단기 손익 금융 자산으로 우리는 처리했느냐, 즉 1년에 팔꾸로 안 팔꾸로 해서 자금 기장했느냐, 또는 1년 후에 팔 거다 뭐라 그랬습니까?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그랬죠. 그죠? 1년 경우에 따라서 팔려진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차이점을 잘 보세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만원 다 보세요. 100원에 샀다가 90원 되었으니까 손실 얼마 생겼습니까? 10원 생겼죠. 그죠? 100원, 90원짜리가 130원 되었으니까 플러스 얼마죠? 40원이죠. 그럼 정답 물어보면은 단기 손익일 때는 1년도 말에는 손실이 10원 생겼다. 2년도 말에는 이익이 40원 생겼다면 끝나버리죠. 그죠? 알겠죠? 그런데 기타 포괄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기타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10원이죠. 그죠? 마이너스 10원이고 플러스 40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타일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건 상기 처리해야 됩니다. 상기에 따라서 1년도 말은 마이너스 10원인데 2년도 상기하니까 이걸 쓰면 상기 됩니다. 하면 얼마? 플러스 30이 되죠. 여기 답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단기와 기타의 차이점은 1년도는 같습니다. 그죠? 2년도는 여기는 플러스 40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30이 된다. 왜 이게 30이 되는지 아시겠죠? 즉, 요거는 상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요거는 상기했죠? 요거는 상기한다, 이겁니다. 그거 차이점. 아시죠?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이것만 아시면은, 제가 지금 요걸 예를 한번 들어드렸잖아요. 그죠? 요것만 하시면은 육아증권의 계산 문제는 다 풀립니다. 육아증권에 관련된 문제가 아무렇게 나와도 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3개, 4개 나와도 관계없죠. 그죠? 이거는 상기 안 한다. 아시겠죠? 단기 손익은 상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기한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상기하지 않는다, 상기한다 하면 자,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요거는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자산업에 포함하고 요게는 무슨 계정, 자본계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인데 그랬죠, 그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기 손익과 이익이념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좀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최근까지는 네, 계속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까지는 거의 말하면은 회계학 시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또 풀이면 해드립니다. 문제도 해서 예상을 할 거니까 일단은 그건 지금 잠깐 우리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을 전시하세요. 요 부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계 안 하고 그럼 물어보기 1년도 말 얼마냐, 손실 10원, 2년 말 얼마냐, 평가액 40원, 팔았다 하면 처분익 40원 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손실 10원, 요거는 플러스 40원, 상기한 용을 얼마 플러스 30원 상기한다. 아시죠? 그죠? 요거는 잘 이해하시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기타. 예를 들었습니다. 기타 등등. 상업원가, 요 부분에서 뭐 취득원가를 한다든가 요건데, 요 부분은 요 관련되는 문제는 뭐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은 상업원가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여러분들 왜 부채에서 사채잖아요. 사채 발행. 네. 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채 문제. 요거는 사채 문제와 똑같은 문제다 보시고 반대 입장이죠.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입장은 부채에서 하는 거고 요 사채를 취득한 입장에는 상거원과 관련사다 이래고 싶어야 됩니다. 똑같이 회계처리를 하면은 결론은 똑같아져 버려요. 입장만 반대 입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부분 하고 그 외에 이제 말하면은 20% 이상 취득해서 내 지분법 이런 부분은 이제 기타 부분은 네, 별도로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